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가 비는 시간이 생기죠. 일이 없어도 혹시나 다른 업무가 떨어질까봐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라디오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도 눈치가 엄청 보이죠. 오늘은 아무도 모르게 음악과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안경입니다. 스마트 안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한 기능은 글쎄요,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안경 형태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모양은 일반 안경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다만 일반 안경과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고요. 장난감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기본 장착된 렌즈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. 글쎄요, 진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렌즈 교체는 불가능해 보이네요. 안경다리 안쪽을 보면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가 보이는데요. 제품에 포함된 충전 케이블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.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었다면 범용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참 아쉽네요. 안경 내부에는 1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. 1시간 충전을 하면 6시간 연속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최대 볼륨은 아니고요. 작게 들었을 때 가능한 시간입니다. 방수 등급은 물에 살짝 잠겨도 사용 가능한 IPX7 등급인데요. 방수 등급이 높은 편이라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경다리 아래쪽을 보면 작은 스피커가 보이는데요. 이곳에서 귀로 소리가 전달됩니다. 음악을 틀면 왠지 옆 사람에게 소리가 들릴 것 같죠? 그렇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안경에서 나오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. 코앞까지 가까이 오면 작은 소리가 들리지만 안경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더라고요. 그리고 손을 귀에 가까이 대면 소리가 조금 커지는데요. 업무에 고민하는 척 음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운드는 생각보다 별로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. 소리가 둔탁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는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냐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음악 감상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통화 품질은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. 딜레이가 좀 있지만 통화 가능한 수준이면 된 거죠. 통화 품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만 음성에 딜레이가 있어서 전화 통화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안경 오른쪽 다리 옆면을 보면 터치 구간이 있는데요. 이게 감도도 별로 좋지 않지만 반응 속도도 좀 느립니다. 천천히 터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빠르게 터치하면 오작동이 되기도 합니다. 터치 기능이 상당히 불량하죠. 터치 버튼을 5초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어폰 기능이 켜지거나 꺼지고요. 처음 이어폰을 켰을 때 핸드폰 블루투스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어폰과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음악을 플레이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전화가 왔을 때는 전화를 받거나 끊을 수 있는데요. 아쉽게도 수신거절 기능은 없습니다. 전화를 끊으려면 무조건 받아야 하죠. 버튼을 세 번 연속 누르면 다음 곡 듣기가 되는데요. 버튼 위치 찾기가 쉽지 않고 버튼 반응 속도도 느려서 이 기능에서 에러가 조금 많이 납니다. 이 제품은 뭐랄까요? 그냥 재미로 한번 구매할 수 있는 예쁜 쓰레기 같은 이어폰입니다. 사용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지만 제품 자체가 많이 어설프고 완성도도 떨어집니다. 그리고 음악이나 라디오를 몰래 들을 수 있는 건 좋지만 자칫 안 좋은 사운드에 귀가
나갈 수도 있습니다. 사용했을 때 뭔가 불안감이 생기는 그런 제품이죠. 요즘 SNS를 보면 이 제품이 종종 뜨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 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.